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슬슬 글쎄요, 이제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큰 이슈 하나, 큰거 하나 11월 달에 놔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미중 간의 갈등이 예전에 화해로 얘기를 했다면 지금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이건 또 치고 있고 또 치고 있는 게 틱톡. 근데 중국이 그건 만만치 않게 좀 받아요. 앞서서도 좀 말씀을 아, 드렸거든요. 그거 좀잘 봐야 되는 게, 이 틱톡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틱톡의 이제 사업 분야 중에 미국 사업부. 미국, 호주, 이제 일부, 네 개국을 그 사업 분야를 가져오는 건데요. 일단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월마트나 뭐 지난번에는 뭐 저기 뭐냐, 트위터, 거기다 또 오라클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현재 일요일날 나왔던 내용은 뭐냐면, 일부 보도에서 오라클로 귀결되고 있고 그쪽으로 간다. 대신에 그건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이 그걸 반대를 했잖아요. 이게 틱톡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 기술 관련된 IT 기술 관련된 것들을 수출하는 것들을 막아봤잖아요. 그래서 그 바이트댄스 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서 그 외형만 가져가는 걸로 하고, 그 외형? 다음에 그 안에 그 시스템 같은 경우들은 미국 내에 있는 애들이 만들어라. 이렇게 간 거라고 보시면 될것아 같아요. 그 자체가 일요일 날에 나왔던 그런 뉴스라는 말씀이세요? 네네네. 이제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그 틱톡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이라서, 일단은 이거는 어떻게든지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오라클 쪽에서는 아직까지 구태부터 말이 없어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생각난 김에,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뭐그 틱톡과 관련된 M&A 이슈가 나온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두 번째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ARM, 소프트뱅크가 320억 불에 산 거를 지금 400억 불로 4년 만에, 그러면 80억 불을 수익이 났나요? 생각보다 많이 안. 80억 불이면은 아, 우리는 투자 하여튼 뭐 삼아 보면 거의 두세 배막 10조 이러더라. 원이에요. 아, 예. 아, 4년 죄송합니다. 제가 만에. 요즘에 이제 가격에 능력이 그러면서 없어서. 이제 인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냥 이제 돈 주고 가져온 게 아니라, 엔비디아 지분 6에서 한8% 정도를 아, 교환한 거예요. 넘기고 교환하고 현금으로 120억 불 주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나중에 ARM의 실적이 좋으면 나중에 50억 불더 추가적으로 더 주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지금 디테일한 게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소프트뱅크가 오늘 오전장만 해도 일본에서 뭐 9% 넘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이제 그게 또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길레드 사이언스. 길레드 사이언스가 이제 암과 관련된 이제 포트폴리오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부 그 암과 관련된 유방암 치료제와 관련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120억 불인가 인수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이게 길레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암과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이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는 보통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을 막 키울 때, 예전에도 그랬었거든요. 워렌 버핏이 뭐 갑자기 뭐 하나 회사를 크게 인수하고, 뭐 갑자기 뭐 이런 식의 M&A 이슈가 발생을 하는 순간 투자 심리가 확 바뀌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좀 강경하게, 아니 강한 모습을 좀 보이는 거죠. 이런 주말만 해도 M&A 이슈가 벌써 굵직굵직한 게세 개가 나왔잖아요. 큰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간외로 미국 시간외 선물 같은 경우가 한 1.5% 내외의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강세.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 그 뭐냐 반도체, 운송 이것만 올라간 게 아니라 금융도 올랐어요. KB 금융이 지금 상위권에 올라와 있어요. 금융업종, 은행주들이 최근 들어서 견고하거든요. 이게 뭐, 왜 그러냐면, 찬바람이 불면 배당이요? 배당을 사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배당주 하면 은행주밖에 없거든요. 다른 것들도 있지만 배당 수익률 자체만 놓고 보면 은행주가 지금 지난번에 급락을 했다가 못 올라가고 있어요. 아, 거기에 대비해서 보면 시가배당률이 높군요. 그렇죠. 훨씬 높죠. 그러니까 그 고객예탁금이 많이 들어오긴 해요. 저도 이제 제가 아시는 분들 뭐 이게 자금이 많이 들어오긴 신규로 원래 이제 짜잘하게 하다가 크게 돌아가지고 뭘 사냐면,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종목들을 사는 게 아니라
은행주. 배당 수익률이 훨씬 높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하반기 때 불확실성이 높은 이슈가 많잖아요. 그런 때 덜 빠진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 거죠. 어쨌든 밑에 좀 받쳐줄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는 종목들.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오늘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증시도 그랬어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부 종목들이 이게 각국의 글로벌 각국이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뭐 지수하고 관련이 없이 최근 들어서 이제 종목별로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변동성 속에서 결국은 이제 하반기 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제 위든 아래든 어떻게든 움직일 거잖아요. 근데 이 변동성이 커질 때 이게 금융 시장에서 특히 주식 시장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불확실성인데 이거를 감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금융주라든지 많이 못 올라갔던 애들 중에 이게 한계 기업들이 있는 그런 중소형주도 말고 이게 좀 괜찮은 회사들 중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그런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오늘 금융주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됐나 뭐 이렇게 봤는데 그거보다는 배당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정말 1%도 안 주더라고요. 뭘 하더라도 예금을 하더라도 그렇고 적금도 2% 되면 돼도 막 몰린다고 자금 몰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뭐냐면 그 금리가 낮다고 해서 그 정기적금을 하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안 들어와요. 그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금리가 낮다고 해서 금리는 할 것 같고 일부는 들어오긴 하지만 그게 이제 과거처럼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부동산 규제를 하죠. 네. 부동산 규제를 하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 쉽지가 않아요. 그게 많지가 않고요. 일부 들어올 수는 있어요. 오히려 그 전세 대란 전세금이 폭등을 할 때는 오히려 이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요. 그런 현상들이 왕왕 있어 왔고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뭐 부동산 규제라든지 저금리다 해가지고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물밀듯이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일부는 거군요. 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 흐름이 뭐 시장의 변화를 이끌 정도의 금융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투자 전략으로 뭘 우리가 빼놓고 갔나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그건 없고. 예.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지난주 변동성이 좀 있긴 했지만 좀 안정화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요소들을 가진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말에 또 트럼프는 그걸 또 설명을 했어요. 지난 7월 24일 날 약가이나와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네 개에 관련돼서. 근데 그때 서명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야, 한 달 안에 너희들 제약업체들 약값 인하 할 거 가져와. 우리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이거 통과하면 내가 이거 발동 안 할게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파기됐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일요일 날 저녁에 사인했습니다. 사인하면서 7월 24일에 있었던 거 이제 취소가 되고 새로운 행정명령이 발표가 됐고 이제는 약간 인하는 기정사실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7월 24일 날 그 행정명령이 있고 나서 미국의 제약업종들이 줄줄줄 흘러내려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선반영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또 변동성을 키울 건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화이자. 화이자가 이걸 계속 반대를 했었는데 일단은 화이자 CEO가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일요일 날 올해 연말까지 백신 10월 말까지 데이터가 나와서 올해 연말부터는 코로나 백신, 코로나 백신 관련돼가지고 접종을 할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여전히 파우치 연구소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양호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오늘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좀 놓고 보면 대형 기술주로는 2주 연속으로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반등의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있고요. M&A가 본격화 됐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나스닥의 한 구성 제약바이오 업종이죠. 얘네들이 좀 어디로 튀는지 트럼프 말 듣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그 임상 백신과 관련된 코멘트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도 일단은 그 보류가 됐지만 이번 주부터 이제 영국에서는 계속 재개를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주말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죠. 대신에 이제 엔비디아하고 ARM 인수하는 거 이런 거라든지 일부 쪽에서 영향을 주면서 반도체 업종들이 오늘 강세를 보인 거. 그 다음에 미증시 지난주 금요일날 미증시 특징처럼 그 다음에 그 전 지난주에 미국 증시의 특징처럼 이제 금융 섹터들이 특히 배당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점. 그다음에 일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 투자가들의 그 테마를 따라다니는 그런 수급적인 쏠림 현상들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이 말이 뭐냐면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의 변화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 테마들이 내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내일도 아침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접근하시면서 종목들이 정말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날그날의 아침장의 흐름을 타시는 게 현재는 좀 중요하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들을 오늘은 우리 연구원님도 그렇고 지금 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함께 같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